뭐 먹을 거야? 나도 모르겠어. 골라보자고 빨리. 빨리 형님도 좀 줘봐. 빨리. 아파. 내 거 찾아봐도 뭐 있어 빨리. 몰라 어딨어. 맞다. 형우야. 밥 먹자니 이거부터 할까 우리? 이거 해야 되겠다. 그치?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건가? 내가 에이즈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HIV 감염되면 어떻게 할 거야? 감염이 왜 됐는데? 감염 자면 어떡할 거야? 감염이 왜 됐는데 그러면? 난 옛날에 했었잖아. 뭐라? 그러니까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사귀었잖아. 감염되면? 내가 형 지켜줘야지. 지켜줄 거야? 약 하나씩 까먹지 말고 먹으라고 하면서. 응. 여기네. 어디? 여기 있네. 빨리 이거 해보자 형 우리. 그래. 다음 검색 좀 해보자 이거 정확하게. 오케이. 일로 와봐. 앉아봐. 한번 봐보자. 뭐 이거? 응. 나 지금 그 검색하다가 응. 그냥 그런 거 봤어. 뭐? 에이즈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응. 재밌어서 하나씩 눌러보면서 찾아보고 있었어. 어땠어 그러니까? 그냥 뭐 근데 우리가 감염됐을지 안 됐을지 확실하게 알 순 없지. 지금 우리도 안 그래?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럴 일이 없지. 우리가 게이 성소수잖아. 장아 장호야 성소수자면 집단 성소수자 집단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이성애자 집단이 걸렸을 때 이 HIV 감염에 대해서 전파되는 그 속도보다 훨씬 빠르대. 그래. 고위험군이래잖아. 특히 게이라면 더 한 번씩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 그렇지? 우리도 해보자 빨리. 뜯을 거야 지금? 뜯어보자. 뜯어볼까? 그래. 뭐야? 요거 하나 들어있고 땡이네. 그냥. 사용 설명서. 이 제품은 일회용 의료기기고 재사용 금지래. 두 개가 있어 지금. 어? 진짜네? 응. 아 하나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떤 용액이고 이게 우리가 검사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여기에 요거를 입에 이렇게 한 번에 쓱쓱 하고 여기다 담으면 돼. 그 다음에 20분 뒤에. 그지? 그 다음에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형. 이것도 그거였어. 부품이었어. 이거? 어떻게? 요 전계액의 용기 뚜껑을 돌리지 말고 이제 검사 스탠드에 먼저 고정을 시키래 이렇게. 오케이. 오 이렇게 껴줘. 헐. 와 신기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요걸로 이제 윗잇몸 한번 훑고 이걸로 지금 바로 해볼까? 윗잇몸 한번 훑고 아랫잇몸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전계액의 용기에 나 떨려. 아니야 근데 형 이거 해도 정밀 검사 대상이지 두 줄 떠도 확실히 뭐 감염자인지 아닌지 이거 자체만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치. 정밀 검사 대상이니까 요게 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 그치. 그리고 높은 확률이 있겠지 뭐. 확률이 있는 거지. 어쨌든 이걸 윗잇몸 훑고 아랫잇몸 훑고 용기에다가 담고. 내가 만약에 진짜 HIV 감염자면 어떡할 거야? 말 가정을 해서. 근데 그러면 나는 아니지 그럼. 나도야? 가정이? 가정이지. 그러니까 뭐 가정을 하는 거. 그래? 뭐 그냥
내가 말 그거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 그런 거 약 잘 챙겨 먹이면서 좋은 음식 먹이면서 그렇게 할 거야? 그럼 남해는요? 내가 만약에 에이지면? 뭐 꼭 대답할 필요가 있나? 정말? 근데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거야. 근데 우리는 저기잖아. 어차피 우리가 세이프 섹스를 하고 뭐 이제 서로가 이제 이걸 한번 해가지고 둘 다 감염자가 아닐 경우엔 앞으로도 걸릴 일이 없다며. 그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가 100% 신뢰가 있는 사람 검사할 그러니까, 일이 없지. 그러니까 그 뭐야 우리가 서로 헤어지지 않고 서로 너랑 나랑만 평생 관계를 유지하고 하면 이거 한 번만 하고 나서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치. 특히 성소수자 집단은 한번 감염이 있을 때 전파되는 속도가 그 집단 내에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사람만 평생 만나지 않는 경우에 3개월에 한 번 정도?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그게 좋다. 좋다고 하더라. 집에서도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에이즈 시험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오라클 검사기구로 이렇게 슥 긁고 한 번씩 슥 긁고 잇몸에 닿게. 이때 검사기구의 패드 부분을 맞추거나 윗줄에만 나오면 음성. C라인과 T라인 모두 선이 형성되면 예비 양성인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예비 양성?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2차 확진 검사를 받으세요. 오케이. 2차 확진 검사는 그 추가로 받아야 되니. C라인과 T라인. 오케이. 여기 보니까 저기네. 20분 지나서 확인할 수 있고 40분이 또 넘으면 안 되네. 40분까지만 확인을 해보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바르는 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별거 없네? 그냥 이렇게 슥 슥 잇몸에 닿게 잇몸에 닿게 그냥 하면 되고 그냥 그 다음 넣고 있으면 땡! 20분 뒤에 완전 이제? 완전 간단해. 우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30분이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 30분인데 지금 할 거지? 그럼 이제 20분 50분까지 한 55분에 우리가 한번 그래 그래 지금 하는 거야? 형 왜 손을 떨어? 아! 그 뒤에 이거 구멍 막지 마. 알았어. 구멍 막지 말고 여기에 손 대면 안 된다. 여기에 시험지에 안 됐어. 딱 이 기둥을 대고 하는 거야. 알았어. 한다? 할게. 자 그리고 뚜껑 열어. 아 뚜껑부터 열었어야 되는데 빨리! 형! 아 뚜껑이 안 열려. 뺏어 해. 왜 이렇게 강해? 뚜껑이 형!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어떻게 그냥 잡아 빼는 거야? 잡아 빼. 오케이 뺐어 뺐어 나. 오케이 다 담가보자. 담근다? 예스. 이렇게 20분 뒤에 하지. 아무것도 안 돼. 이 형도 20분 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이거 수평을 유지해야 되니까 내려놓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거기다 대. 오케이. 이게 나, 이 D가 형이다. 오케이 이렇게 두자. 오 벌써 올라온다 형. 벌써 올라? 올라왔어. 대박. 떨려 형아. 어? C에 줄 가, 나. 형도. C? 어. C에만 줄 가면은 상관없어. C가, C만 나오는 게 음성이고, 밑에 줄 T까지 나오는 건 양성. 이게 장호 거. 지금, C에 줄이 하나가 갔어. 이게, 내 거. 거. 내 거 왜 이렇게 막 색깔이 막, 왜 옆에서 진하게 막 올라오지? 그러게. 너도 그래? 나도 비슷해. 조금 너도 그러네. 지금 몇 시야?
몇 분 지났어? 지금? 4분. 아직 한참 남았네. 어. 근데 그 기미도 안 보여, 형, 우리. 요걸게 표시가 돼 있어. 설명서야? 어. 음성은 C 한 줄, 양성은 정밀 검사 예비 양성. 오케이. 음성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 아무 이상 없는 거고. 어. 이렇게 두 줄이 뜨면 T액 T 부분까지 줄이 뜨면 이거는 예비 양성. 그 정밀 검사 대상. 우린 어때 지금? 진짜 간단하다. 근데 이거 검사하는 거 무슨 그냥 한번 슥슥 쏙 넣으면 바로 그냥 결과가 나오네. 지금 오류는 아닌 것 같지. 저번에 아까 영상 보니까 이상하게 줄 가면은 판독 불가하다고 그러던데. 이상하게 줄 가거나 아니면 C에도 줄이 안 가거나 뭐 이러면은 얼마야? 얼마인지 보자. 36,000원. 36,000원? 네이버 최저가 35,000원. 그 정도면 뭐 검사 받는 비용인데 뭐 간편하잖아 되게. 그렇지. 어. 뭐 매일 받는 것도 아니고. 막 말하는데 그 다시 하얘졌어. 너도야 봐봐. 씨가 굉장히 진해졌다 둘 다. 그렇네. 근데 요즘 애들은 막 그런다며. 사귀기 시작하면서 보건소부터 간다며. 그런 유행이 때문에. 어. 보건소 가서 보건소 데이트 가서 보건소 데이트라는 말이 있대. 나도 처음 그러니까. 알았어. 얼마 전에 그런 게 있대. 가서 이제 만남을 곧 시작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같이 보건소 가서 검사도 간단하게. 너무 간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그래?